전국의 전시장을 돌며 카메라와 렌즈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진작가 행세를 했습니다. 정수양 기자입니다. 모자를 쓰고 카메라를 맨 남성이 전시장에 들어섭니다. 한 부스 앞에 서성이더니 갑자기 안으로 들어갑니다. 잠시 뒤 나온 남성의 손엔 카메라가 한 대 더 들려 있습니다. 고가 카메라 장비를 전문으로 훔쳐온 60살 이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 씨는 사진작가 행세를 하며 전국의 전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고가의 카메라를 훔쳤습니다. 부산에 사는 이 씨는 전국 주요 전시회 일정을 미리 파악한 뒤 카메라가 있는 부스만 방문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점심시간 한 20분 잠깐 비운 사이에 밥을 먹고 딱 오니까 이제 세팅돼 있던 장비를 없어진 거죠. 2008년부터 이런 식으로 200여 차례 훔친 카메라와 렌즈 등 고가 장비가 3억 원어치에 달합니다. 훔친 카메라는 부속품을 바꾸고 재조립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. 제품 번호를 서로 다른 것끼리 끼워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번호를 훔친 물건인지 도난 물건인지 모르잖아요. 경찰은 이 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 씨로부터 카메라를 사들인 작물업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정수양입니다.